안녕하세요. 저는 닥터스피부과 신도림점 조경종 원장입니다. 닥터스피부과는 각 지점의 열정적인 원장님께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같이 공부하는 병원입니다. 피부과 오시는 분들은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일상생활에서 주변 시설에도 많이 민감해 하십니다. 네, 그런 일상적인 상황을 공감을 해드리고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약관증은 난치성 색소질환 중에 하나인데 치료가 또안 되지는 않아요. 무청성 양측성 오타양모반은 양측 광대 주변에 진피성 색소질환입니다. 진피성 색소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쉽진 않아요. 좀더 레이저의 강도도 좀 강하게 쳐야 되고 지속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 무조건 레이저를 강하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중간 정도 에너지로 해서 횟수를 더 늘리면은 무청성 양측성 오타양모반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 저는 의사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들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100%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